오늘은 꺽지를 잡으러 왔는데요. 오늘 사용해 볼 미끼는 이렇게 삥구색 송어 잡을 때 쓰는 겁니다. 요 삥구가 잘 문다고 하네요, 꺽지를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2g 짜리입니다. 2g 딱 지금 물 많을 때 사용하면 좋은 그런 스푼이에요. 히트. 작은 사이즈의 꼭지 한 마리. 히트. 꺽지 한 마리. 히트. 크다. 힘 좀 쓰는데? 꺽지. 작다. 뭐야? 우와. 뭐야? 우와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송어를 잡았네? 우와. 이야.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. 와, 송어를 잡았습니다. 와, 와, 엄청 묵직해가지고 뭔가 있는데. 송어. 우와, 소리가. 야, 송어 잡았어. 연못에다가 가져갑시다. 와, 송어가 잡힐 줄 몰랐네. 송어 잡았는데 엄청 커요. 한 제가 한 30cm 정도 되는 꽤 큰 송어를 잡았는데, 야, 안타깝게도 연못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근육이 경직돼서 죽을 것 같네요.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근육이 다 경직됐어요. 이러면은 살지 못합니다. 이게 송어가 걸어 올렸는데 금방 죽네요, 생각보다. 에휴, 세상에. 자, 이거 뭐 어떻게 살려줘도 죽어요.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